붓이 이제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씻어가면서 쓰시면 되고요. 자, 흰색을 쓸 때 미리 흰색을 먼저 아래에 덜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총 색깔이 일단 얘네들은 나중에 그냥 잡단 색깔 섞으면 되고 이 두 가지 색깔 그래서 카네이션이 붉은 색깔 빨강이랑 초록이라서 제가 거기 흰색을 섞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흰색에다가 이제 미리 덜어놓습니다. 파랑은 나중에 여기다가 할 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덜어놓고요. 항상 흰색을 미리 만들어놓고 이제 물기를 빼고요. 자, 주황도 썼고 핑크도 썼고 빨간색도 우리 파레트의 순서 세 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색깔 나와요. 약간 우리 원래 주황과 흰색 섞으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피부 색깔 약간 연주황기에다가 제가 살짝 붉은기를 더 넣은 겁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대로 넣으세요. 자, 이렇게 비볐을 때 흘러내림이 많이 없고 그냥 뻑뻑한 느낌. 자, 이 정도에서 글씨를 씁니다. 자, 그래서 글씨 어느 정도 내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아 크기가 이 정도다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려서 가운데 안에 맞춰본다 생각 없으세요. 꾹 눌러서 살 듭니다. 자, 하다가 난 동그라미가 잘 안 되네 하면 덧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꾹 누르고 자, 하다가 선생님 저는 빨리 여기가 이렇게 좀 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다른 붓 하나 가지고 살짝 이렇게 닦으셔도 됩니다. 그럼 닦을 때 가에만 약간 마르게 되고 아까 저는 처음 쓸 때 물기가 좀 많았어 가지고 물이 왈칵 튀어나오면 저렇게 연하게 보여요. 조금 물을 좀 더 닦고요. 꾹 눌렀다가 살 들고 그럼 일부러 이렇게 물 좀 남겨주시면 그 자리만 진해져. 내가 여기 좀 진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물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살짝 웨이브시고 따로 쓰시면 돼요. 꾹 눌렀다 밖으로 빼고 내가 둥글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또 그리시면 돼요. 하다가 난 빨리 어떤 곳 연하게 하고 싶다 그럼 미리 닦으시면 돼요. 하다가 이렇게 얘는 벌써 말랐는데 여기 물기가 보이죠? 그럼 이제 얼룩이 그냥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는 얼룩이 자연스러운 글라데이션이 좋은데 얼룩 찌는 게 싫다시면 이렇게 물칠하시면 돼요. 그냥 마르는 속도가 비슷해야지 자연스러운 글라데이션이 나와요. 얘는 벌써 말라버리고 얘는 아직 마르려면 한참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얼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룩이 안 생기게 하려면 같이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맞춰놓고 색깔을 위에 좀 더 얹으셔도 돼요. 자, 여기가 색이 튀어서 자, 튀어나와서 살짝 그냥 닦았어요. 이제 쓰기 전에 하나 묻히고 이 틈새 사이로 하나씩 획 두 개가 나눠집니다. 자, 이 정도로 물이 많이 고여있기 때문에 마르는데 한참 걸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닦아내시고 싶은 분은 닦아내셔도 돼요. 꾹 누르면 물이 왈칵 붓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 꽃 하나 쓰고 자, 그 다음은 자, 아까 흰 색깔 그대로에다가 그냥 파란 색깔 섞고 그냥 초록 색깔, 좀 진한 색깔 자, 이렇게 섞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좀 색깔로 맞추시면 돼요. 좀 좀 살짝 진하게 할게요. 잘 보이시라고 자, 지금 좀 뻑뻑한 관계 약간 물을 좀 넉넉하게 탔습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획에 맞춰서 꾹 눌렀다가 살 들어줍니다. 그런데 다듬으시면 돼요. 모양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모양 만들면서 내가 그쪽에 좀 더 진한 핵이 들어가면 이렇게 마르는 대로 자 살짝 웨이브 지금 글씨마다 살짝 웨이브가 들어가면 여기도 맞춰주시면 돼요. 꾹 누르고 이 정도로 미리 왔다가 마지막에 하나 올리고 자 그리고 나란히 쓰는 것보다 살짝 더 위에
여기서 짧게 쓰고 길게 뺐듯이 여기도 길게 빼면서 살짝 올립니다. 네, 이 자리에 좀 더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가지고 색깔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옆으로 옮겨서 자, 이제 붉은 색깔, 푸른색이 만나는 보랏빛이라서 제가 보라를 썼고요. 그런데 이 글씨보다 얘가 연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물을 많이 탄 색을 옆으로 옮깁니다. 연하게 쓰세요. 이 안에 반짝인다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다가 자, 좁아지면 아, 내가 글씨 쓰다가 좁아질 것 같다 싶으면 처음부터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시면 돼요. 나란히 일자 쓰고 혼자 다만 뚝 내려오지 말고 균형 주셔도 되고. 자, 그럼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나란하게 쓸게요. 꾹 눌러서 살 들고. 자, 물이 많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물이 고여요. 이대로. 밑에 하나 쓰시고, 위에 하나 쓰시고. 내가 좀 부분적인 곳에 물 떨어뜨리면 거기만 좀 더 진해질 거예요. 자, 여기서는 길게 못 늘리기 때문에 그냥 짧게 씁니다. 대신에 여기를 길게 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짧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고 제가 이 여백에다가 도장을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드린다고 이제 자기 이름,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자기 이름 쓰시고 부모님 성함은 뭐 이쪽에 살짝 간단하게 적으셔도 돼요. 드리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한 장.